기용미소의 많은 소설들을 다 읽었었고요. 아, 이거 참 영화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소설이고. 누굽니까? 한수연이요. 내가 한수연인데. 누구니 너? 뛰어난 소설가, 유명 작가의 작품을 각색을 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워낙 탄탄하고. 기용미소 작가 팬이고요. 당신 거기 있어주려고 군대에서 읽었었는데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읽었었고. 내가 어제 여기서 이상한 사람 만났거든? 아니 분명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맞히고. 굉장히 영화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화한다고 했을 때 이미 많은 매력들을 내포하고 있죠. 첫 촬영이자 해외 촬영이자 영화의 오프닝을 장식하는 신인데 외국 오직 85cm 말 한 통하는 나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헬기 엄청난 분량으로 힘들었고 컷! 오케이! 헬기가 프로펠러가 도는 순간에 모든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죠. 그때 아주 스태프들이 정말 고생 많이 목이 다 쉬어서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오직 촬영 김현식은요? 5년 뒤에 간암으로 죽어. 김현식 씨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썼죠. 제 나이 때는 김현식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한 보컬이었으니까 다 기억하죠. 밥 딜런의 노래는 특유의 저음에 독특한 음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 음악이 마치 그 김윤석 씨의 인생이 걸어온 그런 모습이랑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30년 동안. 현재의 수연과 과거의 수연은 30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사람이죠. 다름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둘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를 고민했죠. 믿기 어렵겠지만 넌 30년 전에 나고 난 30년 후에 너야. 머리 스타일, 수염, 습관, 말버릇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맞춰봤어요. 현재의 수연은 뭔가 이걸 해결해보려는 의지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둡게 표현했고요. 젊은 수연 같은 경우는 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한 감정들을 조금 더 잘 드러내고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빛을 많이 닿게 해서 찍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어느 정도 많이 닮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야, 굿! 마음을 다독이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관객분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